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미슐랭 스타 소바집 이야기입니다. 미슐랭 빕구르망은 스타는 받지 못했지만 퍼포먼스가 높은 요리를 적절한 가격에 내는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소바집들은 미슐랭 빕구르망으로 선택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빕구르망 위에 등급이 스타입니다. 소바집 중에 미슐랭 1스타 2곳과 빕구르망 17곳에 선정 2022 되어 있습니다. 점심은 1000엔에서 8000엔대로 가게마다 2000엔이 최고인 곳도 있고 8000엔 정도가 가장 비싼 점심 메뉴의 가격 같습니다. 저녁 메뉴는 코스 요리로 10000엔대에서 15000엔대까지 있습니다. 점심 메뉴는 주아리 소바와 새우튀김, 카케 소바 등의 식사 메뉴가 주를 이루고 저녁에는 에도 시대부터 전해진 소바 된장과 소바 카키, 보거나 메밀 열매 등을 이용한 묵 등으로 다른 곳에서 먹을 수 없는 소바 요리를 세트로 묶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슐랭 1스타 소바 집들의 특징은 전통을 지키며 자루 소바를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코스 요리는 에도 시대부터 있던 메뉴와 현대적 감각의 요리들을 묶어 식당만의 컬러를 입히고 있습니다. 메밀을 직접 맷돌에 가는 것과 주아리 소바를 만들고 보통 소바보다는 굵은 가루의 소바 아라비키 소바와 껍질이 들어간 면으로 어두운 색이 강렬한 소바들로 특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특별하며 보통의 소바집과는 다른 식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당의 베스트 메뉴는 소바와 튀김 세트 메뉴거나 두 곳 모두 직접 맷돌로 간 메밀 가루로 소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좀 더 특별한 곳은 손으로 맷돌을 돌리는 소바집입니다. 저희 키리안 소바도 손으로 맷돌을 돌려 메밀을 제분했지만 이렇게 하는 곳은 일본에서도 많지 않습니다. 맷돌의 숫자도 중요한데요. 한 개의 맷돌이 아니라 여러 개를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메밀 제분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면 맷돌 욕심이 생기는데요. 저도 제분기만 34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맷돌 2종류의 수동 제분기 1개와 자동 제분기 등으로 나뉘며 각각 장점이 있고 목표로 한 소바를 브랜딩하기 위해서는 기능이 다른 맷돌이나 제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미슐랭 스타 소바집이건 빕구르망이건 소바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기본으로 깔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다른 소바집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한식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같은 김치찌개를 팔더라도 반찬이 다르고 직접 김장을 하는 곳과 공장 제품으로 만드는 곳, 수입 등 여러 가지 작전으로 가게의 컬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가장 맛있는 상태의 소바를 손님께 맛보이기 위한 것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최선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하는 집도 있는데요. 인테리어는 일본 특유의 오밀조밀한 구조로 크기는 상관없이 모던한 인테리어입니다. 미슐랭 스타와는 상관없이 예약제의 강점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소바를 대접하겠다는 약속 같습니다. 예약으로 손님의 취향을 듣고 굵은 가루나 미세한 가루로 선택할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지역의 메밀을 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약 시간 1시간 전에 만들어 놓은 맞춤 소바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손님에게 제공됩니다. 이런 소바를 우리나라에서도 선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